처음부터 계획이 느슨하진 않았습니다. 집결 첫날, 마치 날아갈 듯 에너지가 넘쳤었죠. 온갖 차고 넘치는 고민과 포부들을 안고 온 144명의 청춘들은 가장 먼저 내려놓기부터 시작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휴대폰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몰라, 나 눈물 날 것 같아. 눈 떠서 잠이 들 때까지 한시도 손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었던 휴대전화. 왠지 모를 아쉬움과 불안감에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. 혹시나 안 넣었을까 봐. 아쉬워요. 난생 처음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와 잠시 이별을 고합니다. 이번엔 과욕을 덜어낼 시간. 행군 내내 짊어져야 할 짐을 가볍게 해야 행군이 편할 텐데요. 대체적으로 좀 무겁습니다. 정자 관련 한 분이요. 아, 어떡하지? 뺄게 없어요. 이거 세트로 하나고 세트로 입어야 되고요. 두 개. 세트로 입어야 되고요? 네, 꼭 세트로 입어야 돼요. 군대를 다녀온 남자 대원들은 덜어내는 요령이 확실히 다릅니다. 수건 두 장이나 속옷은 한 장이나 네, 양말 두 켤레를 챙길 생각입니다. 속옷 하나면 돼요? 너무 많이 챙기면 가방이 무겁기 때문에. 편리함과 허영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인가 실감이 납니다.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모인 144명의 청춘들. 그것은 여러분이 나라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. 21일간 이어질 청춘들의 아름다운 도전. 제19회 국토대장령 출정을 선포합니다.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강해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직접 부대끼며 배우려 합니다. 떨리고 꼭 여기 143명 모두 같이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,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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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있는 자여 함께 모여라. 용기 있는 자여. 드디어 첫 걸음을 뗐습니다.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큰 설렘이 청춘들의 발길을 재촉합니다.